자, 이번에는 이렇게 엽서 크기만한 머메이드지를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그마펜이라고 해서 요즘 핫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사쿠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피그마펜입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어반 스케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많이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각종 이렇게 크기별로 피그마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젤리펜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건 어떻나요? 이건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종류의 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0.5mm 하고요. 0.05mm 이렇게 두 자루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0.05mm로 자작나무에 이렇게 잎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큼 자작나무가 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겹쳐서 이렇게 잎이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 뒷부분에는 이렇게 그림자 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빗금으로 표현을 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작나무가 이렇게 두루루가 이렇게 나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을 될수 있는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붙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 자, 이렇게 가지도 그려주고요. 자, 0.5mm로 자작나무의 특징인 이 검은 부분을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형화된 이런 어떤 그림보다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그어야 될것 같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표현을 이찌나립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자, 이찌나립이가 딱 서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성형미인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가 싫고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아닌 조금은 늘어져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언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머니까요. 여기에 계곡 중간점에 이렇게 있는 창고라면 창고고, 아니면 어떤 농부가 살고 있는 오두막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집을 한 그루 그리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는 숲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숲을 그리면 조금은 시골다운 풍경이 만들어졌나요? 시골 같은 풍경. 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풍경뿐만 아니고 사물이나 생각을 그대로 그려도 이런 형태의 그림을 모두 어반 스케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채화 물감도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하늘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멀리 있는 하늘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사장나무를 이렇게 띄워놓고 전체를 다 칠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남겨놓으면 구름 같은 느낌 아니면 안개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하늘이 완성이 됐고요. 굳이 이렇게 다 칠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만 이렇게 가고요. 조금은 멀리 있는 숲은 어둡게, 가까이 있는 숲은 조금 밝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밝은 물감과 어두운 물감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서로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까이 있는 숲을 그려주고요. 자, 언덕도 이렇게 저 어디 알프스 산맥에 초원에 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뭇잎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나름의 매력도 있던데 저는 이렇게 조금 큰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펴 발라가지고 똑같은 색을 만들기보다는 뚝뚝 찍으면서 표현을 저는 이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떤 그림풍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늘진 부분에는 또 조금 진한 톤으로 이렇게 가주시고요. 이렇게 뚝뚝 떨어진 이런 터치가 또 질감을 또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떨어진 이런 부분도 표현을 조금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는 그림자를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양이 빛이 이쪽으로 비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빛이 비추어지는 반대의 방향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칠해주기보다는 끝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칠을 해주면 역광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상당히 표현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줄고요. 저 멀리 있는 집에는 농장에는 주황색 지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는 어떤 색? 노란색 벽체를 가지고 있는 주황색 지붕이 있는 농장. 그림을 그리면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가 허전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댓글을 보면 재밌는 댓글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하는 이런 부분도 중독이 된다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한 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예쁜 또 글을 한 문장 써봐야 되겠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레다케 부펜 24호를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덜 마른 기가 있는데요. 상관없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했으면
이런 집에 살면 여자분들은 행복을 느낄까요? 고생한다고 안 가실 것 같은데. 자, 2019년 4월달이죠. 글쌤철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촌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어반 스케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는 오늘도 행복을 선사해 드립니다.